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울마루 실내악 축제의 첫 번째 공연, 저희들이 헨델의 유다스 마카베우스 테마를 빌려서 쓴 베토벤의 변주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테마 가지고 베토벤이 매우 힘차고 밝고 긍정적인 변주곡을 썼는데 그 곡으로 시작한 다음에 베토벤의 스승이 되기로 약속까지 받았던 모차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이 곡을 사랑하고 본인이 모차르트를 사랑하고 존경하다 보니까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똑같은 키에 똑같은 악기들을 가지고 역시 본인 베토벤의 피아노와 목금관을 위한 오중주도 작곡을 했었죠. 이 모차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너무나도 아름답고 서정적이면서도 너무나도 시적이고 낭만적인 곡입니다. 인터미션 후에는 베토벤의 스승이었던 하이든 현악 사중주, 현악 사중주의 대부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이든이 쓰신 작품 76의 4번 Sunrise 들려드릴 텐데요. 바로 이 곡은 하이든의 사중주 스타일이 절정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쓴 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베토벤의 작품 1번에 3번 들려드릴 텐데요. 사실 베토벤은 이 곡을 작품 1번에 1번으로 출판하고 싶었었는데 스승 하이든이 절대로 안 된다, 반대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할 수 없이 작품 1에 3번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이든은 스승이었지만 같은 시기에 작곡이 된 베토벤, 얼만큼 제자가 벌써 스승을 능가하는지 그 다음 세계로 진행하고 있는지 느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우마루 실내악 축제의 두 번째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토벤 하면 너무나도 위대한 작곡가이고 역사에 항상 남을 그야말로 거의 음악가들한테는 신처럼 느껴지는 작곡가이지만 혼자 베토벤이 된 건 아니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기에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들, 친구 겸 제자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페르디난 리스, 피아노 소나타를 들으실 거고요. 여러분들 다 너무나 잘 아시는 체르니. 체르니는 역시 어느 누구보다도 베토벤의 음악, 베토벤의 가리킴에 대해서 널리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체르니의 소나타 1번 역시 들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토벤이 친애했고 아주 높게 평가했던 루이지 케루비니, 그때 당시 최고 오페라 작곡가였었는데 케루비니는 베토벤을 너무나도 존경했었고 베토벤을 닮고자 해가지고 현악 사중주도 6곡이나 썼는데 그중 2번 C 메이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베토벤을 위해서 제자뿐이 아니었었고 조수뿐이 아니었었고 아주 가까운 벗이었던 페르디난 리스. 얼마나 가까웠었냐 하면 페르디난 리스는 1815년에 런던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런던에서 필하모닉 소사이어티를 리드하면서 거기서 영국 사람들한테 베토벤의 음악을 다 들려줬고요. 또 영국 필하모닉 소사이어티에서 베토벤 심포니 9번, 교향곡 9번을 의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페르디난 리스가 또 피아노 협주곡 3번도 베토벤이 지휘하면서 초연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친구, 조수, 제자뿐만 아니었고 필사본도 많이 만들었었죠. 그때 페르디난 리스가 필사본으로 직접 편곡한 교향곡 3번 에로이카 심포니를 피아노 4중주로 들으시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라리네티스트 최세일입니다. 2020 예울마루 실내악 페스티벌 올해 저도 매우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는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리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최고의 아티스트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무대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